네, 여러분, 어제부터 내린 눈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고속도로 터널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전북 남원에 있는 한 터널에서 30대 넘는 차들이 연이어 부딪히면서 불이 났습니다. 동시에 폭발과 함께 유독가스가 터널 안을 가득 채우면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멈추자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급정거합니다. 승용차들이 비상등을 켜며 멈춰서지만 추돌을 피하지 못합니다. 뒤이어 탱크로리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현장을 덮친 뒤 옆으로 넘어집니다. 사고 차량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들이 당황하며 현장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이번엔 대형 탱크로리 두 대가 연쇄 추돌했고 뒤쪽 탱크로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북 남원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3회 2터널에서 탱크로리를 포함한 차량 추돌 사고가 난건낮 12시 20분쯤. 터널에 진입한 탱크로리들이 잇따라 추돌해 순식간에 불이 붙고 폭발까지 하면서 인접한 다른 차량으로 불이 옮아붙었습니다. 뒤로 빡빡빡빡 자꾸 때리더라고. 계속 사고가 나는 거지. 좀 있다 보니 뭐가 뻥 터지는 거 불이 보이더라고. 이 사고로 탱크로리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전체 710m 길이 터널 가운데 입구 쪽에서 100m쯤 들어간 터널 내부에서 불이 난 데다 탱크로리에 실렸던 질산이 타면서 유독가스까지 내뿜어 구조 작업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소방관 아예 지름을 보냈습니다. 장비를 차고 들어간다고 해도 내부로 식별이 불가능해서. 사고가 난지 4시간 반이 지난 오후 4시 50분쯤에야 불은 완전히 진화됐지만 이후 터널 내 유독가스를 빼내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과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